네. 예, 이 노래 선곡하신 이유? 일단 이 노래가 왜 또 그 선배님께서 이 노래로 많이 위로를 받았다고 하신지 가사를 보니까 네네. 그냥 가사를 그냥 읽어도 그냥 너무 좋아요. 이게 가사 자체가 부르면서도 약간 울컥하게 만드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밴드 사운드로 해가지고 들으면은 그냥 소소하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곡이겠다 싶어서 또 선택했습니다. 이게 이 곡을 저도 정말 추천해드리는 곡인데 원곡도 정말 좋고요. 맞아요. 가사는 너무 힘이 됩니다. 그리고 제가 이 곡을 발표됐었을 때 네. 딱 그때 제가 자전거를 샀을 때예요. 네네. 새 자전거 샀으니까 거기 이제 좀 막 자주 나가서 탔었거든요. 저녁 때 네. 비밀의 화원이 항상 첫 번째 곡이었어요. 자전거 딱 탈 때 너무 행복해지고 네, 그럴 정도로 정말 좋은 곡인데요. 네. 이상은 씨의 비밀의 화원 어떤 곡인지 자 먼저 원곡으로 같이 한번 좀 들어볼까요? 선배님이 정말 명곡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전주도 좋고요, 간주도 좋고 이 곡 편곡은 살짝 어떻게 좀 했어요? 일단 어쿠스틱하게 또 밴드 사운드로 리얼 이번에 또 사운드로 해가지고 네네. 그렇게 편곡을 했습니다. 아 좋네요. 아 지금 저기 저 그 세우씨 팬분들이 너무 기계적인 리액션을 하는데요. 그죠? 말마다 다 리액션을 해서 그러니까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고 살짝 특히 가운데 계신 분이 굉장히 오늘 처음 뵙는 분이거든요. 네, 사실 오늘 처음 뵙는데 되게 가까워질 것 같은 느낌도 나면서 뭔가 네, 신기하네요. 네. 저 분을 뵌 적은 있는데 좀 질릴 거예요. 아 그래요? 알겠습니다. 이 노래는 잠시 후에 청해보기로 하고요. 2주 동안 뉴스케이크스 위션과 함께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? 네. 일단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, 또 이번 네. 계기로 좀 저도 일렉기타도 들어보고 하면서 좀 음악적으로도 더 뭔가 이제 동기부여도 많이 받고 가고요. 네, 네. 앞으로 할 게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곡 작업한다고 들었는데 네, 맞아요. 언제 나와요? 조만간 네,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